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왔던 승샤. 타양살이도 힘들었을 텐데 남편마저 실직을 했던 어려웠던 상황.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중국에 있는 친정 부모님이 생각났지만 차마 보러 갈 형편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기하고 나서 너무 힘들고 그리웠어요. 엄마가 한참 보지도 안 하고 혼자 계시는데도 걱정하고 그때가 진짜 많이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고 싶었어요. 비행기장 만났을 때 처음에 우리 어머니는 쌀 빠지지만 근데는 마음이 보면서 기뻤어요. 우리 엄마도 나 안아주고는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태어나서 18개월 때부터 뇌종양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우리 아주 관난쟁이 때부터 뭐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고생을 참 많이 했더랬어요. 사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그 재단에서 지난해 우리 용준이 치료비를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셔갖고 진짜 담비 같은 도움이셨습니다. 눈이 끄칠끄칠하고 눈곱이 자꾸 나오고 글 같은 거 보려고 해도 글이 얼른얼른얼른하고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뭐 머리카락 같은 거 뭐 이렇게 뭐가 떨어져서도 안 보이고 그랬어요. 지금은 글도 잘 보고 머리카락 떨어진 것도 잘 보이고 그래요. 고마운 건 이런 말할 수도 없고 정말 감이 나는 그런 거 할 수도 없었죠.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게 돼갖고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 풍요와 번영의 사각지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행복의 홀씨가 퍼져야 할 때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와 봉사가 더해져 인간미 흐르는 살맛 나는 사회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풍요롭고 따뜻한 세상. 그곳에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나눔문화재단은 우리의 이웃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눔의 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전액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백내장 지원과 어린이를 위한 수술비 지원 등 아름다운 빛과 희망을 나누어 2014년까지 총 989명에게 세상의 빛을 찾아드렸습니다. 재단 설립 초부터 시작된 백미 지원 사업, 밑반찬 지원 사업, 도시락 지원 사업,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정성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나눔문화재단은 해외 결식 아동에게 결연금을 지원하고 몽골과 네팔에 의료 지원 사업으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수혜자였던 학생들이 1%의 나눔 봉사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환원을 실천함으로써 따뜻한 너울이 되어 사랑의 온기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숨은 일꾼을 격려하는 서담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창업지원사업까지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눔재단 장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고 갈 데 없는 노인들이 생활하는 영랑노인요양원. 학생들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들려 봉사활동을 합니다.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묵은 때도 벗겨내고 젊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손을 꼭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나눔 문화 재단에서 대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봉사 활동하러 오세요. 어르신들 목욕하실 때 전반적인 케어할 때 도움을 주시고 사무적인 그런 업무도 도와주시고 너무 도움이 되죠. 저희는 입학을 할 때하고 졸업을 할 때를 보면은 많이 변해져 있어요. 이제 변해지는 부분은 그 자기만의 생각보다도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게 되고 자기보다도 훨씬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구나. 그게 이제 4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또 인성이 변화된다. 이것을 제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사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팥죽 나눔 행사 현장.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팥죽을 이웃들과 나눠 먹음으로써 잊혀져가는 한국인의 정을 나누고 우리의 고유 음식인 팥죽을 알리는 계기도 됩니다. 예, 저희 설립자님께서 중앙신도의 회장님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동지 팥죽에 대한 어떤 풍습도 중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그 봉사활동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나눔재단 장학생들이 직접 팥죽을 들고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온다는 팥죽에 담긴 전통이 학생들을 통해 전해지길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과 아이들의 손을 마주잡으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천하는 시간. 제가 휴학했는데 사장님께 평일날 할 만한 분과 연결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아니, 왜? 부모의 정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작은 사랑을 전해주는 일. 그동안 받은 사랑에 대한 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미소를 띄우며 사랑을 전해줍니다. 제 가족을 챙기는 것도 좋고 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도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저한테는 그런 게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빠질 수 없는 밑반찬과 쌀 배달 봉사. 매주 신선한 반찬을 만들어 필요한 곳에 전달해야 하는 일은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고마운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근데 이렇게 갖고 오시니까 너무 고맙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추운 겨울, 한 끼 식사가 걱정인 할아버지에게 쌀안가마는 큰 도움입니다. 네, 우리 장학생들이랑 같이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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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꾸준한 나눔 실천은 가장 필요한 봉사입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아침부터 서두르는 학생들.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지만 설레임으로 함께합니다. 태백 씨의 기념이 마을에 노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농촌에서 농촌인을 도와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고요. 처음 가는데 기대도 많이 되고 네 얼마나 재밌고 또 힘들지 기대가 돼요. 출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노인분들이 모여있는 요양원입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고 쾌적한 숙소를 만들어 봅니다. 사람의 정이 그리웠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말벗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떠난 어르신들은 건강까지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학생들의 작은 마사지에도 감동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웃을 일이 없을 어르신들에게 춤과 노래로 오랜만에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는데요. 학생들의 재롱에
어르신들의 어두웠던 표정이 환해집니다. 봉사 활동을 많이 안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이제 끝나고 나니까 보람이 많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저희랑 다를 게 전혀 없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잘해주셔서 해주는 내내 좀 기쁜 마음으로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친구처럼. 사회에 구석구석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걸 배워가는 걸 눈으로 보일 때 그때 보람을 느끼는 거죠. 하루 종일 흐린 날씨. 그런데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나눔과 봉사에 대한 하늘의 선물인 듯합니다. 비가 오고 안개까지 낀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하지만 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열정에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봉사해야 할 장소를 배정받습니다. 학생들이 봉사해야 할 곳은 고추밭입니다. 농촌에는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사라진 지 오래. 젊은 청춘들이 오랜만에 구슬땀을 흘리며 맡은 분량을 해내며 농촌 체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죽다 살아났지, 장애인지. 나도 뭐 이렇게 사는 게 우뚝하다 보니 다리 팔이 아파서 못하지. 이래가지고 이래 내가 기다렸지 않소? 너무 고맙지요. 아니, 나는 진짜 어떤 지상 모르겠어. 너무 좋아갖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닐 정도로 농촌 봉사를 가면 학생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나눔 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서 나눔 문화가 우리 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재단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전인 것 같아요. 제가 사회로부터 받는 것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나눔인 것 같아요. 인류의 공력을 위해서 헌신하는 조그맣게 행복을 소소하게 찾는 것이 진짜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근육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데 기분 좋은 것. 단비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람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도 같은 거죠. 물결이 일어났을 때 하나의 충격이, 나눔이라는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그게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눔의 긍정적 효과가 급속도로 넓게 퍼지는.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나누는 일,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일. 이렇게 우린 이미 나눔을 실천하며 누군가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곳에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이 있습니다.